자, 470페이지 보시면 계약 총칙에 나오죠.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나오는데,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죠. 따라서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갑의 마음이다. 이게 뭐냐면 1.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하고요. 갑이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갑이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겠죠. 이게 뭐죠? 이 상대방 선택의 자유라고 하고요.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지는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3. 내용 결정의 자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계약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자, 왜냐하면 계약법의 내용이 강행 규정이고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요. 예외는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죠. 임대차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법은 내용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임의 규정이지만, 임대차에 관한 약자 보호 규정만은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계약서를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뭐 계약서 안 쓰고 뭐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인 거죠? 갑과 을의 마음인 거죠. 이걸 우리가 방식의 자유라고 하고요.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약법에 나오는 계약은 다 뭐냐면 불요식 행위가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단 우측에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이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넓게 계약의 자유는 무제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472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약관이 나옵니다. 이 약관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온다는 말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약관이 뭐냐고 생각해 보면,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작성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약관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는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뭐가 아니죠? 약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죠? 약관이 아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관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약관이라는 것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제 마음이고 간 마음이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저에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면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대우 걸 살까, 누구 마음이죠? 간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 선택의 자유도 갑에게 뭐가 되는 거죠?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LG 걸 사겠다로 결정이 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은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나와 있고 문제 좀 보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의 편입이 나오는데 일단 약관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뭐죠? 계약이죠. 계약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얻어야 약관의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계약이라는 거 뭐냐?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이고 약관이 뭐냐? 계약의 내용이라면 결국 약관이 구속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뭔가 조금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약관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약관에 동의함이라고 뭘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되죠. 왜 클릭하도록 저희를 꼬시냐면 동의를 해야 승낙을 해야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인터넷은 반드시 우리가 동의함,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 거래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걸 좀 완화했어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아니면 또는입니다.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일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FM은 뭐죠? 승낙인데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우측에 하단에 있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정형적 대량적 거래 뭐 시내버스를 산다 수도를 공급받는다 가스를 공급받는다 같은 정형적 대량적 거래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요.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법령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이죠.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원입니다. 학원은 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에 등록할 때 약관 같은 거 안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학원에 있는 약관은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이 있어요. 이거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그 약관을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약관의 내용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면 그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 방법입니다. 일단 약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원칙 해가지고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뭐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똑바로 하라는 얘기고, 넘겨보시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관은 다수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만들거든요.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 당사자 혼자서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따라서 세 번째, 약관 조항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조항,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작성한 사업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쇄된 약정과 달리 개별적으로 따로 약정을 했다면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관은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약간이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겐 지나치게 불리하고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그 약관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약관은 일부가 무효란 이유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대표해제가 나 있죠. 풀어보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겠죠?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약관을 통하게 되면 뭐만 제한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걸 살지 삼성 걸 살지 대우 걸 살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니까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무엇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인 때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에 대한 자유안일 것이고요. 5번 사법상 체약 강제로서 이게 무슨 말이죠?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이거는 다 뭐죠?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체약 강제 예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예컨대에서 여행계약 있잖아요. 여행계약은 비전형계약이 아니라 전형계약입니다. 이거 빼주셔야 돼요. 이거 뺐는데 이게 보면 저는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저는 분명히 뺐는데 이게 한글 파일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버전이 안 맞으면 이렇게 자꾸 기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행계약은
비전형 계약이 아니라 뭐죠? 전형 계약이라는 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뭐죠? 전형 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요. 여행 계약은 최근에 전형 계약으로 편입됐고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가 나왔냐면 중개 계약이 시험에 나왔죠. 중개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다. 왜냐하면 중개 계약은 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법에 있는 거고요. 민법이 없으면 다 뭐가 되죠?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3번 유상계약 뭐가 나오죠? 무상계약이 나오죠.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편무계약이라고 하겠죠. 좀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킨다.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꼼꼼히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는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 계약이 되겠죠.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상 강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냐면 편무 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 계약은 예 없이 쌍무 계약이다. 그럼 뭐죠? X예요. 왜냐하면 현상 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그 다음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그럼 이것도 뭐죠?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가끔 나오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냥 따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다만 현상 광고만은 유상인데도 편무다. 이렇게 따로 기억해 두신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문제를 푸실 때 쌍무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냥 뭐로 바꿔서요?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또 편무계약 하면 뭐로 바꿔서요? 무상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지니까 교재를 보는 요령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요,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그에서 을이 좋다, 니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하면 다른 거 없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낙성이란 말에 낙자 앞에 뭐가요? 승자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쌍방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은 다 뭐냐면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배우는 매매다, 임대차다, 교환이다 다 뭐냐면
낙선계약이고요.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 임대차 같은 계약은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숙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인데요. 계약금 계약은 일반적으로 요물계약으로 이해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선계약인데 보증금 계약도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도 뭐가 되냐면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이 현상광고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 얘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상광고가 좀 은근히 좀 조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현상광고란 것은 뭐냐면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고요.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라는 계약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도급 계약과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현상 광고는 청약을 뭐로 하냐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 행위를 완성하고 보수를 받기로 하고 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현상 광고인데 특징은 청약을 뭐로 하고 있죠?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심부름센터 같은 데 계약을 했으면 뭐가 되냐면 도급 계약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을 주겠다는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정 행위를 완성하면 보수를 주되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이 50만원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는데 을이 지나가다 보니까 개 한 마리 찾아주면 뭐가 생기죠? 50만원이 생기길래 짭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랬을 때 계약이 성립되느냐? 만약에 을이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을이 개를 못 찾아주는 것은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오늘 개를 못 찾아주면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을이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뭐가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을이 실제로 강아지를 찾아와야 지정행위를 완성을 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뭐인 거죠? 요물계약인 거고요. 을이 강아지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50만을 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한다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성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편무계약이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은근히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죠. 6번 본계약 예약. 뭐 개념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미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두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한다죠.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풀어볼게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유상이고 낙성계약이니까 요물계약이다. X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X. 중개계약은 민법이 없죠. 비전형계약이고요.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아니죠. 교환계약도 유상이고요.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뭐죠? 일시적 계약이고. 4번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X죠. 증여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무상계약이죠. 5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이죠. 뭐 유상이면 뭐죠? 쌍무. 뭐만 빼고요? 현상광고만 빼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절에서 계약이 성립. 자, 계약은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의사가 합치가 되려면 1.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합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했다면 을이 1억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쌍방 간의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일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엉뚱한 병에게 승낙한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진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죠? 주관적 불합이라고 불합치라고 주관적 합치라고 하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은 불합이야 차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차고할 때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돼서 불합의가 된다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은근히 까돌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청약이 뭐냐? 말 그대로 계약하자고 청하는 것이 뭐죠? 청약이다. 자, 계약은 뭐죠? 낙성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응, 알았어. 예스, 오케이.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계약이니까.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해요. 이게 뭐죠? 이카 청약의 뭐죠? 확정성이죠.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청약이고요.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번 청약자 상대방 참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커피 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커피 사라고 청약을 하고 있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래도 뭐죠?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 우리가 뭐죠? 청약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 특정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누가 자판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뭐 할 필요 없죠? 명시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이고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냥 청약의 유예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청약이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인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청약의 효력인데 가효력 발생 시 나오죠. 특별한 건 없어요. 청약도 뭐죠? 의사표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에서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외 안 나오고요. 기억해봤자 뭐죠? 헷갈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도 의사표심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적 의사표시와 같은 거다. 4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자,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도달된 후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자, 청약을 하면서요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살래?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 줘야 돼.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 집 살래 1억에? 라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냐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승낙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단에 구속력인 내용에서 넘겨보시면 드럽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482페이지 오시면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읽어볼 필요도 없고 2번 청약의 존속기간에 가서 또 나오는 내용에서 또 이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와요. 의 뭐 설명드릴 게 없고 하단에 가번 승낙의 상대방이죠. 자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면 청약자에게 하겠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승낙의 상대방이 뭐 될 필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4번 청약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했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더니 응, 9천만 원에 살게 라는 말은 1억에는 안 사겠다는 거절과 동시에
9천만을 팔라는 뭐란 거죠? 새로운 청약을 한 거다. 그다음 2번 승낙이 효력해가지고 갑은 승낙 기간이 나와 있고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납원 해가지고 승낙이 효력 발생 시기에서 A가 나와요. 자, 485 신고입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죠. 자, 적어보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 시.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전에 의사표시는 원칙이 도달주의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경우도 있는데 답장이 발신주의였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이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죠. 그래서 승낙만 있으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승낙은 언제 한 거냐면 발신한 때 승낙을 한 것이니까 결국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승낙의 발신 시인 거예요. 근데 교재 하단에 문제점이라고 나와요. 자, 왜 문제점이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계약이 성립하는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 규정의 앞뒤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모순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단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고 뭐요? 효과가 생긴 거죠. 다만 승낙 기간 내 뭐 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한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2일날 발신이 돼서 3월 17일날 도달이 됐다면 승낙기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이니까 며칠이 되는 거죠? 3월 12일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3월 17일 날 도달된 것이 아니라 3월 21일 날 도달됐어요. 그러면 연착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신 시 3월 12일 날 일단 계약에 뭐가 됐어요? 성립됐는데 승낙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때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헷갈린다면 굳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입니까? 발신한 때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고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다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근데 여기서 좀 교재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3월 21일 날 갑이 받았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이 보니까 을이 승낙을 언제 발신했냐면 3월 12일 날 발신한 거죠. 그러면 8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돌아달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물론 3월 12일 뭐가 되냐면 발신한 때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날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한을 정했어요.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3월 12일 날 발신을 해서 3월 17일 날 도달이 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기는 17이 아니라 뭐죠? 3월 12일이라.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뭐 한 때죠? 발신한 때니까요. 근데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연착된 거죠. 그러면 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뭐로 보냐면 청약으로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3월 12일이라는 요 발신한 날짜는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물론 그 시점은 3월 12일 날 성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요제 좌측에 보시면 528조가 있죠. 중간에 법조입니다. 1항. 2항을 볼게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것은 항상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만 뭐랍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야지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3항. 청약자가 전항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뭘 안 했습니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시점은 승낙을 뭐 할 때죠? 발신한 때.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갑을병이 나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날짜까지 나오면 막 환장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든 매치든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승낙은 뭐죠? 발신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다른 것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승낙을 발신한 날짜만 찾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486페이지 오시면 계약에 뭐가 나오냐면 경쟁 책임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출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 487페이지 오시면 그 밖의 방법이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고요. 을도 갑에게 네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죠?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청약이 상호간에 뭐에 교차된 경우에는 별도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꼭 승낙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된다는 거죠.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에 탑승한다든지 아니면 책에다 이름을 쓴다든지 이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488페이지 오시면 성립시기에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예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답만 볼게요. 3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됐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죠. 답은 3번이죠. 2번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나와요. 2번.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아 이건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읽어볼게요. 청약자의 청약의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했어요. 뭐입니다.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죠? 상대방 자유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냐면 제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